읽어주는 구속사 구속사 시리즈 2 유구한 역사 속에서 세계 최초로 횃불 언약의 성취 과정을 연대별로 정립 광야 42회 진친 노정의 지도화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으로 본 횃불 언약과 그 성취 잊어버렸던 만남 출애굽과 광야 노정 횃불 언약 창세기 15장 저자 박윤식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신명기 32장 7절 저자 서문 박윤식 목사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만 범죄하여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무능하고 부패하여 선을 행할 능력과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시고 궁일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인생들에게 특별 계시인 성경이라는 가장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성경 66권은 성령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완전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타락한 인생들을 구원하시고자 영원 전부터 작정하신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구속사적 경륜을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신의 구속사적 경륜을 언약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나타내시고 시대마다 그의 백성과 새로운 은혜의 언약들을 맺으면서 일해오셨습니다. 그 다양한 언약 가운데 특별히 아브라함과 맺은 횃불 언약은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을 압축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언약입니다. 횃불 언약 속에는 하나님 나라의 요소인 자손과 땅에 대한 문제가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저는 지난 수십 년간 이 횃불 언약을 붙들고 기도에 무릎을 꿇고 씨름하면서 그 방대한 성취의 과정을 연대기적으로 살피고 깊이 연구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것은 연대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건의 연대적 흐름을 정확하게 이해할 때 그 역사적 사실이 분명해지고 나아가 그 시대상과 전후의 역사적 배경이 입체적으로 연결되어 다가옵니다. 또한 그 연대들을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이라는 한 가지 주제로 관통시킬 때 문자로 기록된 성경의 사건들은 어느덧 생생하게 살아서 오늘날 우리의 가슴에 고동치며 생명력 넘치는 구속사로 바뀌어 나타나게 됩니다. 횃불 언약을 연구하면 할수록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정확하게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위대한 진리가 그 속에 선명하게 살아서 약동하고 있음을 제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오늘날 광야교회 성도의 신앙 노정에 있어서 확실한 구원의 보증이어 영원한 소망과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2007년 10월 발간된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으로 본 창세기의 족보에서는 하나님의 경건한 자손들의 족보를 중심으로 인류의 시조 아담부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까지의 구속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근본에 발간되는 횃불 언약과 그 성취를 다룬 잊어버렸던 만남에서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그 경건한 자손들이 가나안에 정착할 때까지의 구속사를 통하여
횃불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을 연대기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담 이후 범죄하여 타락한 인생들은 많은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속에 담긴 모든 축복과 무궁하신 아가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했던 아름답고 소중한 은혜의 추억들을 모두 잊어버렸습니다. 그 근본 원인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일생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요, 생명의 원동력이며 영생의 확증입니다. 아무쪼록 횃불 언약과 그 성취의 과정을 통하여 잊어버렸던 하느님과의 만남을 되찾아 그 만남이 영원까지 지속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삼 유수 같은 지난 세월을 돌이켜 볼 때 이 늙은 종이 지금까지 살아서 우리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그 영광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와도 같았던 저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은 만세 전부터 예정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영원하고 완전한 승리이며 전 인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십자가 복음에 너무도 큰 빚을 진 죄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47년 전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와 3시간 이상 성경 읽기를 결심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성경을 읽어왔습니다. 오직 성경 중심의 위기를 걷기에 일평생 여념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제게 주신 생명의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기도와 말씀에 매진할 것입니다. 올해로 부족한 종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긴 지 어느덧 51주년을 맞고 있습니다. 저는 믿음의 선배인 박형룡 박사님이 교훈하신 칼빈주의, 개혁주의 정통 신학을 계속 연구하며 오직 보수 신앙을 지키고자 애써왔습니다. 오랜 목회의 현장 속에서 저의 신앙을 오해하고 무너뜨리려는 세력에 의해 힘겨운 난관에 부딪힌 적도 있었지만 그것은 실상 제 자신 속에 있는 어둠과의 힘겨운 싸움과 몸부림이었고 그때마다 저의 유일한 위로와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었습니다. 이번 책에 수록된 내용은 1968년부터 증거했었고 최근에는 그 내용을 수정 보강하여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국내외에서 증거하는 가운데 받은 은혜를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도우심을 입어 2007년 12월부터 시작하여 2008년 5월에 집필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결코 완벽한 것이 아니기에 독자들에게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도 간혹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귀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감히 이 졸절을 세상에 내어놓고자 합니다. 바야흐로 역사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구속의 완성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한번 죽은 것은 정하신 이치요, 그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어느덧 80을 넘긴 저의 생에도 우리 주님 계신
하나님 나라 가는 것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 37절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나그네 여로를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옷깃을 여미게 됩니다. 사람의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니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날마다 입술에서 거짓말과 계유를 멀리해야 할 것입니다. 짧디 짧은 밤의 한 경점 같은 인생의 끝자락에서 진실로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만을 섬겨야 함을 새삼 되새기게 됩니다. 오늘날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영계의 어두움은 분명 새로운 역사의 여명이 곧 눈앞에 다가왔음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주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으로 피차 너그럽게 용서하며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 속에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해야 할 것입니다. 부디 우리 한국교회가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십자가 구속 은총에 대한 뜨거운 감격으로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다 함께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이 책을 읽는 분들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복락의 강수가 흘러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끝으로 부족한 사람을 위하여 항상 기도해 주시는 평강제일교회 동역자들과 장로님들, 여러 재직들, 사랑하는 성도들과 아내와 자식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원고 정리를 위하여 수고한 보이지 않는 손길들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여기 담아둡니다. 2008년 5월 17일 천국 가는 나그네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박윤식 목사. 제1장 구속사적 경륜과 횃불 언약. 1. 구속사적 경륜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오직 그들에게만 우주의 소유권과 통치권을 위임하셨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신앙과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복하며 다스리는 능력을 상실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라고 명령하셨으나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오히려 하와를 통해 뱀의 말을 듣고 타락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며 영생할 존재였던 인간은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에게 종속되어 그의 지배를 받아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타락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방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구속입니다.
구원은 한자로 구원할구 돌원으로 스스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극심한 괴로움, 질병이나 커다란 위험에 처해 있는 자를 제3자가 건져주는 일입니다. 또한 구속은 한자로 구원할구 바칠 속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해내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소유권을 회복하거나 압제로부터 풀려나는 것, 협소한 곳에서 넓은 곳으로 자유롭게 해방되는 것을 말합니다. 1. 구속사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구속은 헬라어 원문의 리트로 구속, 리트론 대속물, 리트로시스 속량, 구속됨 등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들의 중심적인 의미는 값을 지불하고 매입하여 자기 소유로 삼았다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사용될 때에 보다 더 심오한 세 가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구속 사역에서 모든 피택된 죄인들을 위하여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같은 죄인들 가운데 얼마를 선택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개별적으로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정은 절대 예정으로서 이미 창세전에 선택된 것입니다. 절대 예정은 사람의 선행이나 공로 혹은 노력에 의해 선택된 것이 아니며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의지에 따라 결정된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값을 치르시고 예정된 백성을 구속하셨습니다. 둘째, 그 값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시기 위하여 지불하신 값은 자신의 보혈입니다.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셋째,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보배로운 피를 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인류가 타락한 이후의 역사는 향방 없이 무의미하게 반복되어 온 것이 아니라 만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성도들의 구원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향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므로 구속사적 경륜의 주제는 타락한 인간의 구원이며 그 역사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신 유일하고 참된 구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실 때 완전한 신성과 동시에 완전한 인성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도성 인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사람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택한 백성의 죄를 대속할 어린 양이요 화목 제물이셨습니다. 이 땅에서 펼쳐지는 모든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구속사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골로새서 1장 26, 27절에서는 이 비밀에 대하여 네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 비밀은 감추었던 것입니다. 비밀은 헬라어로 미슈테리온인데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실,
숨겨져 있어서 외부에서는 알 수 없는 사실을 뜻합니다. 감추었던 으로 번역된 아포케크렘메노는 아포크랩토의 완료 수동태로서 감추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지 않으면 인간의 지식이나 능력으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밀을 계시를 통해 그의 백성에게 알려진 하나님의 구속사적 활동의 오묘한 신비로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 경륜,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 하나님의 나라, 복음 등이 비밀에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이 비밀이 감추어진 기간은 만세와 만대로부터입니다. 여기 만세는 헬라어로 영원을 뜻하는 아이온의 복수형이며 만대는 헬라어로 세대를 뜻하는 게네아의 복수형입니다. 그러므로 만세와 만대로부터는 직역하면 영원부터 그리고 이어지는 각 세대들로부터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만세와 만대는 동일한 의미의 상이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9절에서는 영원부터라고 하였고 고린도 전서 2장 7절에서는 만세 전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셋째, 이 비밀은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여기 이제는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닌데로서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러나 이제는이란 뜻입니다. 지금까지 감추었던 하나님의 비밀이 극적으로 나타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한편 나타났고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파네로데로 파네로의 수동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사적 경륜의 비밀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도들에게 나타내심으로서만 깨달을 수 있음을 뜻합니다. 넷째, 이 비밀은 이방인 가운데도 풍성히 알려져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란 유대인 이외의 모든 족속들과 사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원래 이방인은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소외된 자들이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도 구원의 값진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영광스러운 일에 대하여는 구약에 이미 여러 차례 예고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혈통적 유대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건 후에는 그의 역사가 이방인에게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로마서 2장 28, 29절에서 표면적 유대인은 혈통상의 유대인이요 이면적 유대인은 혈통을 초월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이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십자가의 복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이방인들이 구원을 통해 얻게 되는 풍성한 영광이 바로 비밀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의 일꾼 된 것을 영광스럽게 여긴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도 이 복음의 비밀을 천하 만민에게 밝히 증거하여 비밀의 영광이 온 세상에 풍성하게 드러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2.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사역.
속죄 사역이란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작정과 경륜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신 구체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속죄 사역은 구속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 행동의 최절정이요 기독교 복음의 최고 핵심입니다. 1. 십자가 속죄 사역과 하나님의 섭리.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죄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택하신 자들의 완전한 속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이 속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 속에서 예정된 것이었음을 제자들에게 공개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공생애 기간 동안 네 차례나 십자가 대속의 죽음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고난을 예고하실 때마다 헬라어 데이라는 말로써 십자가의 필연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이 속죄 사역의 중대성을 깨닫지 못하고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를 향하여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라고 단호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경륜과 섭리에 자발적으로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시고자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주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라고 하시면서 제자들 앞에 서서 올라가셨습니다. 잡히시던 밤에도 제자들과 함께 찬미하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 감람산에 오르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신 예수님은 당할 일을 아시고 검과 뭉치를 가지고 자기를 찾는 무리에게 내로라 하시며 당당하게 잡히셨습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는 위급한 순간에 베드로가 대제사장 종 말고의 길을 잘라버렸을 때 이것까지 참으라 라고 하시며 말고의 길을 도로 붙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를 향하여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면서 성경대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완전한 화목을 이루시려고 예정된 섭리 속에 십자가 속죄를 통한 구속의 완성을 위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매진하셨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그토록 염원하셨던 인류의 구속을 성취하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2. 속죄 사역의 예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의로우시며 죄를 용납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범죄한 상태에서는 아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제물을 앞세워 나아가게 하심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실 속죄 사역을 그림자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속죄 사역의 가장 완벽한 그림자는 레위기에 나오는 아사셀 염소입니다. 아사셀은 내어놓음이라는 뜻입니다. 대제사장 아론은 두 손으로 아사셀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전가합니다. 그 후에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내몰아 무서운 짐승의 밥이 되게 합니다. 이처럼 아사셀 염소는 택하신 자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아무 죄도 없이 성문 밖으로 쫓겨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예표합니다. 구약에서 제물의 첫째 조건은 흠과 티가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예표였기 때문입니다. 헛된 제물, 가증한 제물, 눈먼 희생, 병든 것, 저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뿐 아니라 이러한 제물을 바치는 자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속죄의 어린 양으로 아무런 흠과 티가 없고 아무 죄가 없으신 온전한 제물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며 처음부터 죄가 없으시며 악이 없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무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속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만족되고 동시에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확증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대신하여 율법의 저주를 받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죄와 사망 아래 신음하며 얽매여 있던 인생들에게 마침내 진정한 자유가 회복되고 영생이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3.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대신하여 당하신 순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순환은 피택된 죄인들을 위한 대리적 속죄의 순환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순간부터 33년 생애 전체가 우리의 모든 죄를 걸머지고 걸으신 실로 힘겨운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절정은 십자가 속죄의 사역이었습니다. 33년이라는 짧은 생애 가운데 마지막 일주일에 모든 악의 세력들이 총동원되어 예수님 한 분을 에워싸 공격했고 주님은 힘에 지나도록 곤욕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실 때 세 제자에게 그 무거운 심정을 토로하시며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7, 38절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열두 제자 가운데 여덟 제자를 산 밑에 남겨두고 세 사람만을 특별히 함께 깨어 기도하자고 부르셨는데 세 제자는 곤하여 잠들었고 예수님 홀로 얼굴을 땅에 대고 땅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겟세마네 동산 전체가 진동할 정도로 심히 통곡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자기의 당할 일을 다 아시고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육신을 쥐어짜고 마음을 쥐어짜고 영혼을 쥐어짜면서 채우러 기도하실 때 그 고통은 심장이 파열되고 창자가 끊어질 정도였습니다. 겟세마네에서의 고통은 십자가상의 고통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보시다 못해 하늘로부터 사자를 보내어 예수님을 도우셨고 주님은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습니다. 기도를 마치자마자 곧바로 들이닥친 군대는 가롯 유다가 예수님께 입맞추는 신호에 맞추어 예수님을 강도 잡듯이 붙잡아 끈으로 단단히 묶고 결박하여 마치 짐승을 끌고 가듯이 끌고 갔습니다. 예수님을 안나스에게로 가야바의 뜰로 산헤드린 공회로
빌라도에게로, 헤롯의 관저로 빌라도의 관정으로 밤새도록 끌고 다니다가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골고다로 끌고 갔습니다. 안나스에게 신문 받으실 때에는 하석 하나가 손으로 예수님을 쳤으며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사형이 확정된 후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예수님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 주먹으로 치면서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라고 하면서 희롱했고 하속들까지 덩달아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쳤습니다. 채찍질을 당하신 후에 빌라도에게 십자가형을 선고받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총독 관저뜰 안으로 끌려가 온 군대 앞에서 온갖 희롱을 당하셨습니다. 채찍은 보통 굵은 것은 세 가닥, 가는 것은 아홉 가닥으로 끝에 금속이나 뼈가 있어서 한번 때릴 때마다 살에 박혀 살점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시편 38편 3장 7절의 예언대로 채찍 맞은 예수님의 몸은 성한 곳이라고는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매맞은 자국마다 갈기갈기 찢어져서 예수님의 등에는 길게 고랑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추운 새벽, 인정 사정 없이 온몸이 만신창이로 채찍질 당하시고 과도한 출혈로 예수님은 몸을 가눌 수조차 없었습니다. 시편 기자의 예언대로 뼈가 다 멍이 들고 금이 가고 어그러졌기 때문입니다. 군인들이 힘겹게 부축하여 세웠을 때 예수님의 형체는 알아보기 어려울 만큼 이지러지셨고 심하게 부어오른 얼굴과 피로 범벅이 된 그 모습은 실로 사람의 형체가 아니었습니다. 7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참혹한 모습이 너무도 혐오스러워서 사람들이 전부 고개를 돌릴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또한 잔악한 로마 병정들은 조롱하는 뜻으로 왕관을 대신하여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씌우고 사정없이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희롱하였고 예수님의 성체를 더러운 발로 마구 밟고 벌레처럼 취급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가시관 쓰신 그 머리를 갈대로 쳤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9, 30절 가시 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여기 치면은 손이나 주먹, 발, 작대기, 지팡이, 채찍, 무기 등으로 때리는 것인데 팁토의 미완료 과거형입니다. 미완료 과거는 과거의 계속적 행동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로마 군인들은 번갈아가면서 분이 풀릴 때까지 오래도록 계속 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머리에 깊숙이 박힌 가시면류관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머리는 그 고통이 더욱 커지고 더 많은 피가 흘러내렸을 것입니다. 도저히 형언할 수 없는 주님의 이 모든 고통은 형벌받아 마땅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받으신 고난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예수님을 믿노라 하는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지기는커녕 외면하고 거절하며 심지어 중심에
멸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했던 피 맺힌 탄식, 그것은 바로 우리 각자의 가슴 속에서 뼈저리게 되새겨야 할 말씀입니다.